안녕하십니까. 2023년 9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봐주기.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하고 허위 인터뷰를 했고요.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곧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야말로 윤석열 후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빌미가 됐던 거죠. 그런데 최근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보도들,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다 하는 부분, 이 부분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진실이 무엇인가? 이것이 왜 중요한가?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요지는 이겁니다. 2011년에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를 한 거는 맞습니다. 근데 이때 대장동 사업의 원천이 된 대출 비리, 이거를 봐주는 바람에 그 후에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졌다.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다. 만약에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대장동 일당들이 받은 그 대출이 부실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단죄를 했으면은 대장동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, 이런 논리입니다. 근데 최근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검찰이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록을 한번 점검을 해봤다는 거죠. 도대체 뭘 수사했고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뭘 봐줬느냐.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당시 수사 핵심은 뭐였냐면 부산저축은행 직원 등 명의로 만든 특수목적법인, 흔히 SBC라고 그러죠. 여기에 불법 대출을 해서 5조 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SBC 대출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어디에 뭐 로비를 했느냐, 이 5조 원이 다 어디로 갔느냐, 뭐 이런 부분에 수사가 집중됐다는 거죠. 그 중에서 이제 자꾸 문제의 그 조우영 씨라는 사람, 대출 브로커라는 사람, 이 사람은 이제 인척 관계라고 합니다.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행 고위 임원의 돈심부름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피의자로 조사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. 참고인이니까 뭐 봐주고 뭐 이런 것조차 제대로 없다. 뭐 이런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우영이 15억 원의 대출 커미션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당시에 아예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. 그러니까 수사 대상은 전부 다 그 직원 등 명의로 만든 SPC의 불법 대출한 이 부분, 그 다음에 경영진 로비, 수사 기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밖에 없다. 그런데 조우영 씨가 2015년에 대출 커미션으로 구속이 되거든요. 그럼 이거는 뭔가? 이거는 또 다른 데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. 이거는 2014년에 예금보험공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 커미션 10억 부분이 드러나서 이제 조우영 씨가 처벌을 받은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.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뭐 봐줄 건덕지가 없는 거죠.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내 시달렸다. 대선 기간 내내. 조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조우영이 10억 대출 커미션을 챙겼다. 이런 거에 진원지가 누구냐면 대장동 초기 시행사인 C7이라는 데에 이강길 대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. 이 사람의 발언으로 이게 그 시작이 된 이런 거였는데 경향신문이 2021년 10월부터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보도의 요지가 이런 겁니다. 이강길 씨가 2011년 대검에서 자기가 조우영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거든요. 그럼 이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? 정말 이강길 씨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?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데 이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자마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구속될 사람은 대장동 대출 비리범 비호환 윤석열 후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경향신문은 도대체 이 기사의 출처, 진위 이런 게 뭐냐? 대체 어디서 취재를 해서 썼느냐? 그런데 이강길 전 대표가
바로 그 다음 달 2021년 11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10월에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11월에 아마 뭐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강길 전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. 여기서 이강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. 2011년 대검 조사 때 조우영 씨 혐의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.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인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에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근데 경향신문은 그 한 달 전에 이강길 씨가 아 조우영한테 알선 수수료 줬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수사 안 했어요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. 경향신문 보도가 거짓말 오보였다. 이게 이미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확인한 거죠. 뿐만 아니고 최근 김만배 씨 인터뷰가 논란이 되니까 김만배 씨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. 그러니까 본인의 인터뷰가 허위였다.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사실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윤석열이 커피 타주고 이거는 당신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냐 이 부분이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사실은 이게 뭐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의 이거를 부인한 거고 이 부인이야 근데 뭐 최근에 들어와서 부인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강길 전 대표 경향신문의 그 오보의 근원이 됐던 이강길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이미 거기서.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됐다. 또 하나 남욱 변호사도 2023년 5월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당시 중수부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들한테 불법 대출을 해준 부분을 집중 수사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를 주로 들여다봤다. 당시 대장동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게 1155억 원이었는데 전부 근저당 설정을 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출 관계였다는 거죠. 부산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없는 대출이었기 때문에 부실 대출도 아니고 다 근저당 설정까지 담보까지 다 잡은 대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출인데 그걸 왜 수사하냐. 근데 이게 이강길 전 대표의 증언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. 뿐만 아니고 조우영 씨 바로 문재인 정부 검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강길 전 대표도 조사를 하고 그 11월에 같이 2021년 그 다음에 곧이어서 조우영 씨 본인도 또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11월 24일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아 이 윤석열 커피 공작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죠.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조우영 씨한테 이렇게 진술을 받아냅니다. 이거는 뭐 조우영 씨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거죠. 조우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. 2021년 10월부터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기에는 경향신문, JTBC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. 윤석열 검사한테 조사받은 적이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.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 입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.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의 해명을 무시하고 그냥 한쪽으로 몰아갔다.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관련자들이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말을 바꿨다. 또 이렇게 이제 일부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얘기하는 그 이강길 전 대표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조우영 씨 본인 당사자 이 세 사람 거기에다가 김만배 씨의 최근 바뀐 진술까지 다 일치합니다. 결국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대검 중수부 중수 이과에서 수사할 때 조우영 씨 문제나 아니면 대장동 대출 이 부분은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.
그럼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봐주고 자시고 할 내용이 없는 거죠.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.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냈느냐? 어?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 이 그 신기록 같은 얘기를 누가 만들어냈느냐? 그게 중요하겠죠. 그럼 그거를 김만배 씨 혼자 만들어냈느냐? 아닐 거라는 거죠. 그럼 김만배 씨 혼자, 더군다나 경향신문이 2021년 10월에 이거 보도할 당시에 김만배 씨는 아마 거의 구속 직전이거나 구속된 상태였을 겁니다. 그때 본인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런 거 만들어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 부분 잘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같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이른바 합리적인 관측이죠.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, 현재. 그러나 2021년 9월, 10월 뭐 연이어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마치 윤석열 검사이고 그 근거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을 봐줬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그 자체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.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소설을 썼단 얘기인데 이 소설을 김만배 혼자 썼겠는가?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다. 이런 거고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상황이 이럴 때, 이런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못합니다. 그것도 좀 궁금증입니다. 본인이 잘 알 텐데 아니면 본인이 조우영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냥 만난 적이 없다고만 한 건가? 내지는 몸통이라고 공격을 했을 때 윤석열 검사가 아니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을까?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역공을 펼쳤어야 되는 거죠. 경향신문의 오보 내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든지 저거는 오보다라든지 이재명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윤석열 후보가 했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했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. 역시 대응 역량이 떨어졌던 것 아닌가. 그걸 지금 와서 이제 다 이런저런 사람들 증언이 일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들여다보겠다는 게 어찌 보면 참 국민의힘의 전투 역량이라고 하는 것. 이것이 너무 취약하다. 그러다 보니까 매번 대선 때마다 당하는 것 아닌가.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 때 또 당할 가능성이 있고 대선까지 가지도 않고 우선 그 다음 총선 지금 뭐 6개월여 남았습니다. 여기서도 또 이런 식의 가짜뉴스에 당하는 것 아닌가.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역량. 대응 역량이라는 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라는 걸 밝히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짜뉴스가 딱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공을 펼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이거는 사실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지금 내놔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그걸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. 이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대장동 수사 무마 이 부분에 관한 그 이 유튜브를 해가면서 지금 얼핏 드는 느낌은 아, 국민의힘은 정말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. 아, 뭐 이런 걸 느끼게 됐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